가장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특별히 먹지 않는 음식은 없어요. 모든 음식을 먹되, 그 음식을 맛만 봐서 충족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조금만,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좋지 않은 음식들 있잖아요. 설탕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짜다거나 그런 음식들은 최소로 먹고, 그리고 야채나 뭐 채소, 과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잘 챙겨 먹는 편이고, 무엇보다 저는 바디로션과 함께 이 팩을 왕창 챙겨서 다니는 편이에요. 원래 단계별로 보습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화장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갈때 그런 걸 챙기는 것도 조금 귀찮고 한데, 이 팩을 여러 개를 챙겨가면은 또 같이 간 스태프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요. 저도 아침 저녁으로 그 팩으로 보습을 하기에도 너무 좋고요.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는 제 바디로션과 이 팩들일 것 같아요. 보습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그 팩의 흡착력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이 미래 팩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정도로 팩이 편안하게 얼굴에 탁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, 전에는 그게 기준이 되는지조차 몰랐었는데, 이 팩을 써보고 나서는, 이렇게 얼굴에 촥 달라붙어서, 그리고 또 바쁘잖아요, 우리는 모두가 다. 근데 하루에 20분, 30분씩 투자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되는 때가 있는데, 시간도 8분이면 되기 때문에, 저는 이런 짧은 시간의 효율성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